오늘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큰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고민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데 참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내가 자꾸 육체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해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큰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스럽게 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들 말을 안 하고 눈을 감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전쟁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쟁이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바울도 그 엄숙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참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경험을 잃어버리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지금 염려하는 것입니까? 복종시키는 경험을 잃어버리면 버림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내 자아를 죽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근데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승리를 하지 못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승리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솔루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깊은 고민에 빠져버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이 로마서 7장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것을 정말 잘 지키기 원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계명은 십자가에서 패해졌다고 얘기하죠. 자, 계명이 십자가에서 패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7장의 얘기가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십자가에 패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도 여전히 구원이 개런티되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애쓰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정말 원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보면은요, 한 여인과 두 남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과 두 남편입니다. 자, 바울은 한 여인이 남편과 만나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과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내는 다른 남자를 쫓아갈 수가 없죠. 왜요? 법이 아내를 남편에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자, 음부라는 것은 음탕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고 바람을 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탕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다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남편이 죽었으면은 다른 남자에게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 나오는 이 남편, 두 남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남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내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죗된 교만한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옛사람, 자아, 육체 이것은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첫 남편과 이렇게 살다가 헤어지고 가고 싶은 남자가 또 하나 나와요. 두 번째 남편입니다. 그분은 또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설교 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첫 남편은 내 육체입니다. 내 죄된 본성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자아예요. 이것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첫 남편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이 첫 남편과 헤어지고 둘째 남편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이 둘째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남편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첫 남편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죽고 폐지돼야 되만 이 여인이 첫 남편에게 떠나서 둘째 남편인 그리스도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해석은 왜 이렇게 나올까요? 계명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로마서 7장을 읽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7장 자체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바울은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있죠.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데 왜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고민에 빠지게 될까요?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참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남편이 나오죠. 또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나. 이 여인이 첫 남편과 언제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육체를 받아갖고 부모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첫 남편이 결정돼버린 것이에요. 내 선택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 결혼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남편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남편과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육체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둘째 남편을 아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에요? 빨리 이 남편을 떠나서 저 남편을 가져야겠다. 그런데 법은 떠나지 못하게 딱 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남편이 죽어야 떠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절대 새 신랑에게 갈 수 없어요.
언제까지요?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첫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 이 첫 남편이 뭐예요? 자, 옛사람이에요. 죗된 육체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새 남편에게 찾아갈 수 없다. 새 남편 그리스도께 갈 수 없다. 이 육체라는 내 남편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가면은 그게 뭐가 돼요? 음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간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남편을 갖고 있는 여인을 받아줄 수 없는 분이에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남편인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혼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내 육체가 죽지 않고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 결혼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분이 참 좋다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첫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첫 남편을 죽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잔인한 얘기지만 이게 결론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고 새 남편을 향해서 가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데 올드맨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멸하여. 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어떤 장면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바로 첫 남편과 이혼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돼야 새 남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첫 남편이 죽으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돼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새 남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첫 남편이 죽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둘째 남편을 찾아가고 싶은데 새 남자를 찾아가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은요. 바울이 이 여인의 고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7장 14절과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팔렸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팔렸는데 나는 여인이죠. 여기서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죄된 육체를 가진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불행이 이해가 되십니까? 15절 보죠. 15절에 보면은 조금 더 이 여인의 불행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여인의 고민이에요. 무엇이에요? 난 이것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남편이 저것을 하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저것을 하고 삽니다. 이것이 여인의 고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질 못해요. 자, 이 고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 도다. 정확하게 나오죠? 이 여인의 소원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몇이나 악을 행하기 원할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남편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싶지만 첫째 남편 이 육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경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혼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첫 남편에게. 그래서 여인은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나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은 남편이 죽어야만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지만 죽기만을 바라는 여인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실제 세상에서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여인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여인은 그런 것입니다. 빨리 죽어야 돼요. 새 남자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언제 죽을까요? 남편은 안 죽어요. 예?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 육체적인 본성, 교만하고 이기적인 악한 본성은 그대로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여인의 깊은 딜레마가 있는 것이에요. 나보다 저 남편이 먼저 죽어야 내가 가는데 저 남편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죽어요. 내가 늙어서 아니면 교통사고나 가서 죽으면 남편도 같이 죽는데.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왜 이혼을 해야 되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그냥 육체하고 적당히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이 여인이 이혼하기 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 남편이 참 사랑스럽고 좋으면 왜 이혼하려고 그러겠어요? 너무 악한 폭군이에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뜻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다녀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여기? 이 여인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이 악한 남편이 나를 끌고 가서 그냥 죄의 시궁창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죄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남편에 묶여있는 한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새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첫 번째 남편에 끝까지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 새 남편에게 갈 수 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새 남편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해야 돼요.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 원해야 돼요.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남편 하에 묶여있는 한 의의를 행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남편에 묶여있을 때는 의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의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의 여인은 진실하지만 불행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진실하지만 불행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 정말 진실하게 살기 원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남편에서 해방을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붙잡혀서 교회에 와서도 얼굴이 어두워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에 늘 먹구름이 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방이 없는 것이에요. 진실된 해방. 이 여인은요, 다른 여인들처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도전하니까 이 첫 남편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의 요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들까요? 전 마음 깊숙이서부터 이런 그리스도인을 동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정말 닮기 원하지만은, 예수처럼 살기 원하지만은, 이 첫 번째 남편이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간절히 이 첫 남편을 떠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남편이 싫다, 나를 너무나 괴롭힌다, 이것만 갖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또 확실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새 남자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유입니다. 바람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봐라, 율법에 죽였다 그랬으니까 율법 폐한관이냐 또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아니에요.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받은 것이에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두 번째 남편 예수님이에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남편에 있는 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고 있으면서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르니 저 사람에게 가야 된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새 남자를,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면 고민이 뭐겠어요? 갈 데가 없는데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한 번은 저쪽 마을에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너무나 선해요.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누가 잘못하고 넘어지면 다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지금 내 남편과 비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남편이에요. 이거는 내 인생에 이런 남편을 만나면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여인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열정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난 무조건 떠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집에 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 첫 번째 남편에게 떠날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이 살아있어요. 근데 떠나야 돼요. 이건 법으로 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가끔씩 선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 하라 그러면 그 육체의 요구에 반항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미워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해요. 남편 절대 죽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힘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찾아가는 일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은근히 첫 남편을 사랑해요. 자, 남편에게 매맞고 사는 여인이 남편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맨날 남편에게 구박받고 매를 맞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떠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남편들이 때리고 구박하고 난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해요? 더 잘해줘요. 돈을 듬뿍 주머니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그 맛을 놓치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얻어맞고 나면 그 다음날 쇼핑 가서 명품 사라고 돈을 안겨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독하게 학대하는 남편 곁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인이 남편을 떠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첫 남편 육체가 와서 또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아, 너무 그러지 마라. 나랑 한번 잘 지내보자. 나랑 같이 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네가 즐길 수 있잖아. 나랑 같이 있으면은. 저 동네 저 남자가 가면 그런 거 다 안 돼. 내 옆에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첫 남편이. 가끔씩 내가 너를 학대할 때 그때만 넌 참으면 돼. 그러면은 또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데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단호하게 뿌리칠 힘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속삭이고 유혹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한참 동안 또 손잡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또 후회가 되죠, 마음이.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와 살아가는 여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떨까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괴로운 것이에요. 슬프고 괴롭고 무기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식으로 몇 번 되풀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알게 됩니다. 아, 절대 이 남편은 나를 놔주지 않는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나는 이 남편을 떠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매맞아가면서 학대받으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남은 평생을 이 남자와 나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이 이 여인의 고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거절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정죄를 받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도대체 이 삶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7장 마지막에 가서 무슨 탄식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첫 남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첫 번째 희망은 내가 자꾸 죄에서 패배하지만은 점점 더 깊은 진리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전쟁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첫 남편의 저 덫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아니면 저는 도무지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저 내 육체적인 능력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안 해보고 뭐도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엄격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첫 번째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새 남편과 혼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가슴 깊이, 내 뼛속 깊이 이 고뇌와 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38년 된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뻗었던 그 손을 뻗는 그 손이 내게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 손 뻗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첫째 남편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둘째 남편에게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중생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못 박질 않아요. 옛몸이, 옛 내 자아가, 내 육체가 그 속삭임이 너무나 달콤한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소리가 끔찍하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가 내가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육체 속에서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아주 달콤하게? 그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끔찍하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경험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달콤하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이라고 그랬어요. 왜 다시는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는, 결코 어떻게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 여인에게 가능한 경험이에요.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 시달렸어요. 끔찍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첫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첫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은 둘째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둘째 남편 그리스도와 혼인하면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여인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의 도는 분명한 것이에요. 혼돈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전 남편에게 가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죠. 자, 이 둘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둘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첫째 남편과 가끔씩 만나서, 몰래 만나서 사귀고 애정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음이라고, 그런 여인을 음탕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번 결혼했어요.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내 둘째 남편이 내 남편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첫 남편에게 돌아가잖아요. 다시 법이 나에게 욕을 해요. 뭘 요구해요? 현재 남편을 죽이라고. 그게 법이에요. 둘째 남편 곁을 떠나서 첫째 남편께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내 남편을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첫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네? 새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 남편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둘을 선택하면 거기서부터 음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육체를 못 박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와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못 박으세요. 중간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기에 이 여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숙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기 원하십니까?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육체를 못 박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이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첫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첫 남편을 늘 가서 다시 내려오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다시 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면서 첫 남편이 얼마나 폭군인지 알고 얼마나 나쁜지 알면서도 이 여인은 가끔씩 몰래 밤에 나가서 옛 남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남편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 척하면서 몰래 빠져나가서 죄와 사귀는 것이 죄의 몸과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첫 남편, 옛 남편을 찾아가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힘들었지. 내가 가끔씩 와서 풀어줄게. 그리고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옛 남편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안 했으니까 밀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재미를 못 본 게 많았잖아요.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쫙 백슬라이드 하는 것입니다. 옛생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육체의 정욕과 쾌락은 한순간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지죠. 재밌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음이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깊은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다시 돌아왔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돼지우리의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누가 또 생각납니까? 두 번째 남편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때는 영혼의 평안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나를 이렇게 학대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둘째 남편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시여 저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뭐예요? 한 여인의 두 남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무슨 얘기입니까? 새 남편 그리스도는 정결한 여인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새 남편은 정결한 분이에요. 순결한 분이에요. 간음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성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아무리 불쌍히 여긴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인데, 그래야 이 정결한 신부를, 흰옷 입은 신부를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맨날 옛 남편과 지금 남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왜 못 들어가요? 예복을 입지 못했다고 쫓겨나죠. 왜 예복을 입지 못했어요? 첫 남편을 죽이지 않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첫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가 예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지금 새 남편을 찾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께서 여러분과 결혼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첫 남편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옛 남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해요? 음부, 음탕한 여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음탕한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음탕한 여인이. 첫 남편에게, 육체에게 몰래 가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부지불식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둘째 남편 몰래 빠져나가서 계획하는 것이에요. 이런 여인을 갖고 음부, 음탕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는 첫 남편과 둘째 남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내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게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첫 남편과 육체와 한 몸이 되어 있으면서 나는 의의 옷을 입었다. 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뻘거벗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입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나에게도 행함이 있어요.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있어요. 나도 뭔가 순종해요. 근데 육체 속에서. 자,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남편의 관계보다 이 둘째 남편의 관계가 더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남편과의 연합은 매우 단단한 연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주 체험했잖아요. 그건 확실한 연합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죄에 끌려다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남편,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정말 단단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정확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예? 죄도 왕노릇합니다. 우리 속에서. 육체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요. 그런데 죄만 왕노릇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차,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둘째 남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단단하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가 그렇게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이 관계는 피로 맺어진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남편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면서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둘째 남편과의 관계는 이 새 남편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결혼이에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엄청난 결속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내 새 남편의 그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과 희생과 그 피를 보고 있는 한 내가 도무지 옛 남편으로 돌아갈 수 없던 거야. 둘째 남편은 내가 결혼했던 사실, 내가 첫 남편에게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악하게 살았던 사실,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절망과 암흑이었어요. 이분 때문에 내가 해방된 거예요. 내 더러운 과거와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이것이 둘째 남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남편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지만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 주님. 남편이지만 나의 주인이시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새 남편에 대한 그 존경과 충성과 정결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뭔지 도대체. 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 새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한 이 여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은혜를 배신할 수 없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관계로 들어가면은요, 첫 남편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한 거예요.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나를 아무리 들끓고 유혹을 하고 속삭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눈에는 어떻게 해요? 추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저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참된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하면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둘째 남편에게 탁 사로잡히면은요, 내 육체를 그다음부터 쳐서 복종시키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자아를 부리고 십자가를 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남편에 대한 철저한 혐오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혐오감이 너무나 커서 첫 남편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첫 남편에 대한 혐오감이에요. 그거는 내 결심이 이렇게 강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니까 첫 남편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첫 남편이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있어야 돼요. 깊은 고민.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내 소원은 있는데 왜 내가 자꾸 쓰러질까?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애쓰다가 노력하다가 좌절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 한 번 속죄 받았으면 내 구원이 영원히 개런티 된다.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해졌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고민이 쫙 사라져버려요. 내가 어떻게 사든지 개런티 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 개런티 되어 있는데 무슨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개런티 된 그런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요. 첫째 남편과의 데이트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첫째 남편과 살아도 정죄를 받질 않아요. 여전히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왜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코 둘째 남편과 결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내뻗은 그 손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첫째 남편에게서 떠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남편과 동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는데 왜 떠나요? 그런 사람들은 못 떠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실제 남편은 내 첫 번째 남편은 육체인데 내가 어떻게 둘째 남편을 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남편에게 매맞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살다 왔는데 어느 날 온유하고 겸손하고 멋진 남자를 받았어요. 부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재물을 그 한 손에 들고 있는 남자예요. 최고의 남편이에요. 최고의 남편. 네?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갇혀있던 이 여인이 그런 남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눈에 반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고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로서 어느 정도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해서 그 육체에게 시달려서 끔찍한 삶을 살았던 여인은
그리스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가 많고 천하고 정욕적으로 살아왔지만은 저는 주님을 놓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둘째 남편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서 날마다 자기 육체를 첫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둘째 남편에게 오늘도 가야 된다. 나는 오늘도 육체를 버리고 둘째 남편을 찾아가야 된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남편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가 주여 제 첫 남편을 죽여주시옵소서. 이 남편이 나를 놔주지 않으면은 저는 오늘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I die daily. 결혼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결혼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심령과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남편은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만 심령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반드시 둘째 남편, 영원한 구세주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암이 걸려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둘째 남편만 만나면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해결되버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둘째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남자를 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성품과 인격과 사랑과 은혜에 푹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내 첫 남편에게 가서 대못을 두고 못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못질하다가 아파갖고 안 해요. 네? 내가 이거 못질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여기까지만 못질하고 끝내자 오늘은. 맨날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첫 남편을 못질하는 여인은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을, 새 남편을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새 남편, 둘째 남편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저는 둘째 남편과 살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참신앙이에요. 이것이 알곡의 경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남편을 얻잖아요. 해방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해방된 그리스도의 경험,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어요. 첫 남편을 죽이고 새 남편 안에 딱 들어와 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많이 자기가 읽었다면요, 로마서 8장 1절에 와서 가장 크고 가장 열정적인 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온 그 환희와 기쁨과 그 영광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새 남편을 만났을 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혹시 첫 번째 결혼이 잘못돼서 육체에 붙잡혀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승리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낙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대못으로 박으십시오. 그리고 이혼하십시오. 붙잡고 있을 가치가 전혀 없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생애를 바쳐서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새 신랑 그리스도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있든지 암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절망이 있든지 좌절했든지 우울증이 있든지 It doesn't matter.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 남편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알고 왔던 복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느꼈던 이 첫 남편 육체의 힘이 너무나 저희 속에서 과소평가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결심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원합니다. 저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첫 남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새 남편을 맡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저희가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마음속에 강권하는 능력이 되어서 저희로 하여금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